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핫도그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핫도그 빵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것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만들었어요. 아이들 간단하게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주면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먹기도 하고요. 자, 햄도 요거는 이제 마트에서 산 거고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시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하겠습니다. 저는 요 햄을 칼집을 조금 살짝 내줄게요. 이렇게 칼집을 좀 내놓으면 나중에 배물어 먹을 때 조금 잘 잘리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조금만 내주겠습니다. 양쪽으로. 자, 이쪽으로 살짝 넣어주고요. 살짝만 넣습니다. 칼집을 내서 빵이랑 같이 구우면 되고요. 양배추 조금, 자, 양파, 그리고 요거 청양고추. 매운 거 못 드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칠리소스 매운맛 없으시면 요거 청양고추 하나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피자 같은 거 애들 먹고 나면 요거 모아놓거든요. 피클 하나 조금만 있으면 좋고요. 없으시면 오이지 있으면 오이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것도 오리 훈제 먹고 남아있는 소스, 이런 거 소스 같은 거 있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여기저기 쓰시면 좋아요. 양배추를 먼저 채를 조금 썰어 놓을게요. 조금만 쓰겠습니다. 곱게 썰 수 있으면 곱게 썰으면 더 좋아요. 이런 거 줄기 좀 굵은 거는 이렇게 조금 잘라주셔도 됩니다. 너무 굵은 줄기는 조금 빼줄게요. 그리고 양파 작은 거 한 반 개만요. 그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만큼 4분의 1개만 할게요. 청양고추 한 개만. 양파 채 썰은 거는요, 설탕 반 스푼과 식초 한 스푼가요. 약간의 소금 절여 놓을게요. 피클은요, 물기를 좀 짠 다음에 조금 다져 줄게요. 이렇게 다진 다음에 물기를 한 번 더 짜줍니다.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게요. 자, 마요네즈를요, 마요네즈 한 두 스푼 하고요. 아까 머스타드 소스. 한 스푼 정도 꿀이거든요. 그렇죠? 꿀을 한, 깎아서 한 스푼 정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셔도 돼요. 랩 씌워서. 돌리셔도 되고, 후라이팬에 살짝 데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데우면서 말랑말랑해지면은요, 이렇게 뒤적이면서 데워줍니다. 냄비 뚜껑을 좀 덮어서 이렇게 굴리면요, 좀 빨리 데워지거든요. 기름 안 넣어도 이런 식으로 굴리면은 이렇게 되죠. 데우시기만 해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말랑하게 데우시면 되고요. 양파에 약간의 그 향을 좋아하시면 이대로 하셔도 돼요. 새콤달콤하게 이미 절여졌거든요. 근데 양파의 매운맛을 좀 빼시려면 이거를 꼭 짜서 사용하시면 돼요. 속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소스를 먼저 발라줍니다. 양배추를 넣어줄게요. 양파도 넣어줍니다. 햄을 넣고요. 저기 돈가스 소스거든요. 돈가스 소스를 조금 뿌려주고. 케찹입니다. 케찹도 조금만. 많이 뿌리면 짜니까 조금만 뿌리겠습니다. 만들어둔 소스 바르고요. 양배추 넣고
양파. 보면 이렇게 접는 법 있거든요. 이렇게 접으십니다. 자, 돈가스 소스입니다. 케첩. 파슬리. 파슬리는 항상 냉동 보관하셔야지 초록색을 항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핫도그 만들어 봤습니다.